부동산 시장에도 후폭풍이 몰아칠 것으로 보입니다. 종부세가 늘어나면서 부담을 느낀 집주인들이 전월세 값을 올릴 가능성이 커졌습니다. 또 서울 아파트에 대한 똘똘한 한채 수요도 몰릴 것으로 예상됐습니다. 이어서 박연신 기자입니다. 임대차 시장에서는 작년보다 오른 올해 종합부동산세가 고스란히 세입자에게 전가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. 모든 조세는 절대로 그 공급자에게 모두 다 전가되지 않는다. 그 공급자를 통한 수요자에서도 조세의 전가 효과가 있는 게 종부세 부과라들 때문에 전세 가격이라든가 월세 가격이라든가 임차인에게도 전가가 되어서 그 임대차 시장의 가격을 올리는 데 영향력이. 또 늘어난 세금을 내기 위해 전세 대신 월세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해질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. 기존의 전세를 월세로 돌려서 현금 흐름을 만들거나 혹은 종전 월세의 금액을 더 인상해서 세금을 마련하려는 시도를 할 수 있어서 세입자들에게 늘어난 세금 부담이 전가될 수 있습니다. 종부세 부담을 느낀 일부 다주택자들이 서울을 제외한 지방 등의 주택을 파는 소위 똘똘한 한 채 현상도 심해질 것으로 예상됐습니다. 다주택자들은 똘똘한 한 채가 더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. 수도권 인기 지역들은 견고하겠지만 외곽 지역이나 지방 같은 경우는 매물이 더 늘어나면서 주택시장 침체가 가속화될 것 같고요. 앞으로 남은 가장 큰 변수는 100여일 남은 대선으로 얘기됐습니다. 종부세 재검토와 국토보유세 신설 등 부동산에 부과되는 세금이 대선 결과에 따라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. SBS 비즈 박연신입니다.